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몇 번 정도 다녀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신명이 꼬여 있어요? 예. 신명이 꼬여 있어요. 신줄이 꼬여 있어요. 내 조상도 꼬여 있어요. 네. 선생님이요.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예. 신내림굿 받으라 소리 안 해요? 굿 받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뭐 신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고맙다.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무병 아닌 무병도 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내가 뭔가 해보려고는 하지만 네.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만 흘러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내가 뭔가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 멀어지기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선생님도 우리처럼 가물로 우리 강해요. 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선생님도 들고 뛰어야 되는 사주, 무당을 해야 되는 사주. 참 웃기죠.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이제 밖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예.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저는 신가물인데 신줄이신데 제자신데 제자여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사주라는 거예요, 제가. 네. 왜냐하면 선생님 뒤로 해서. 예. 선생님도 내가 있으시면 내 부와 모가 있으시잖아요. 네. 내 엄마 줄력으로 해서 빌던 공줄이 유공이에요. 네. 신을 섬기던 줄력이 유공이에요. 네. 강하다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이 엄마한테 내려왔다가 선생님한테 내려왔어요. 이걸 제가 50이라 치면 네. 내 아빠 쪽에서 30이 더 더해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80의 기운이 넘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내 아빠네는 신명이 참 얌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공줄의 줄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태어난 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이 기운이 양단에 같이 맞물려서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은 네. 선생님이요. 그냥 만사가 귀찮을 수가 있어요. 무기력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사람과의 사이도 네.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어그러져요. 이상하게 자꾸만 별일 아닌데도 나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기력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은 하세요? 일을 뭐 특별히 직장이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네.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일을 하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예, 네, 맞죠. 근데 왜 두려워요?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제가 판단에 있어서 일단 돈을 그렇게 뭐 못 버는 건 아닌데 돈적으로 좀 많이 치이고 그래도 예, 너무 이제 좀 몇 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두렵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람한테 또 내가 치이지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치이지 않을까 내 마음에 이상하게 두려움증이 먼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주저앉게 돼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신들이요. 선생님한테 받자받자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당을 되기 위해서는 3대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3대 신이 다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 보니 이 무병이 시작이 되면서 선생님이 자꾸만 내 스스로가 앉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이상하게도 주춤하게 돼요. 제 원래 성격이 활발하고 좀 활동적인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예, 요즘엔 좀 무기력하고 그냥 주저앉히는 거죠. 신이 요번 달 특히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 외할머니께서 저기 모시고 계셨었는데 네. 올해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쪽 형제들이나 어머니나 받으신 분이 없으세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사촌 형제들을 돌아가신 데 만났는데 그 사촌 누나가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가도 봤는데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사촌 누나보다 선생님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게 참 아다리가 웃긴 게 3월달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이 붕 뜨지는 못해요. 근데 이 신들의 시선이 향하는 게 선생님인 거라. 아, 참 안 받고 그렇게 또 넘어갈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저한테 굿하실래요? 아.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이게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해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는 해요. 이 구신하는 거는 왜냐면 어떠한 변수가 따르지 못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말미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슬 하신다 치면. 물론 이게 뭐 방송에 나갈 건 거지만 저는 되게 솔직하게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말미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시선을 완전히 돌린다? 그거는 조금 뭐 다른 무당분들은 뭐 어떻게 내가 너 확실히 뭐 좌정시켜줄게 눌러줄게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신이 어떻게 마음을 드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지금 무병 아닌 무병을 앓고 있는 것도 맞고 왜냐 가장 크게는 그 무기력증.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밝은 사람인데 자꾸만 주저앉아요. 그게 가장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 이 뚜껑을 좀 열어서 좌정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네. 만약에 정말 나는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방도를 마련을 해서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한 방도를 좀 찾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기여 선생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 머리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생각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이해가 빨라요. 내가 뭔가 또 생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게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도 제가 물론 오늘 이렇게 뭐 방송을 찍고 뭐라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증거자료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신의 뜻에 따라서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편하게끔 선생님이 심적으로 내 머리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고 내 마음까지 편해질 수 있는 방도를 마련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차라리 뭔가 편법을 써서 뭘로 풀 수 있으면 저도 그냥 뭐 부적을 내어드린다든가 뭐 하든가 충분히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신명을 다뤄야 되는 일이고 신을 다뤄야 되는 일이고 또 내 조상을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흔히 말해서 정말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해답은 있을 거라 그래요. 왜냐? 제가 선생님의 신명을 못 봤다면은 뭐 외가주려고 해서 이렇게 모셨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이상하게도 그런 신명이 자꾸만 찝히고 이 신의 방향이 신의 시선이 사촌 누나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한 그늘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쳐 내려가는 형국. 근데 원래 또 선생님 한 대 걸쳐서 터져요 보통. 아. 내 할머니가 있으면 내 엄마가 하는 게 맞지만 이상하게도 한 대 걸쳐서 터져. 저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우리 엄마를 지나 내가 터졌어요. 세상에 가만 보면 대다수가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짐 돌러 오셨다가 짐을 또 안고 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뭐 네.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왜냐면은 네. 이 그늘이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임을 가져야 될 때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뭐 다른 데 이렇게 찾아뵀을 때도 뭐 그런 얘기 하실 때 저는 되도록이면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이겨내고 살려고 그것도 네. 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신출이 있어도 뭐 제가 뭐
받을 수 있는 쪽이면 받는 거고, 지금 일단 최대한 버티고 어떻게든 열심히 좀 살아야겠다 하는데 지금 아 너무 주저앉혀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34, 35, 36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격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34인데 제가. 그죠. 예. 맞잖아요. 신이 발동이 걸리는 시점. 인생의 터닝포인트. 참 신기하죠, 말 나오는 게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내 방향을 잡냐, 그게 가장 큰 관건. 참 선생님 내 고집 없는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해졌대? 네, 고집도 세죠. 그냥 지금 뭐라 그래, 좀 그냥 나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말로 치면 괜히 정신줄 놓게 생겼어요 지금. 그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예. 원래 선생님은 꼴통이야. 네. 꼴통이고 예. 고집도 세이고 천둥벌거숭이에요. 예? 선생님 천둥벌거숭이라고. 아, 예. 선생님은 어디에 매여있기보다는 내가 정말 칠렐레 팔렐레 나 잘났어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올 사람도 아니야 원래. 예. 남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오죽하면 이런 데 찾아왔겠냐 그래요. 오죽하면 내가 정말 개도살장 끌려오는 것처럼 질질질 끌려온 형국이라 그래. 근데 예. 34부터 선생님이 이러한 신이 발동이 걸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맞냐, 이게 딱 지금의 기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 선택에 따라서 뭐 선생님의 선택도 있겠지만 예. 이제 이 신이 어떻게 마음을 잡수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정말 좌정을 해주셔서 예. 선생님의 이 오는 이 시선을 돌리실지 아닐지, 물론 그 굿을 주관하는 무당의 재량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굿을 하신다 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시선을 조금은 눈감아 줄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폭식을 한대? 예. 식사는 잘 하세요? 밥이요? 입맛이 없죠. 근데 폭식 안 해요 가끔? 네 가끔. 아 그렇게 폭식은 안 하는데 술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 자주 먹어요 술을. 그놈이 폭식이죠. 그런데 웃긴 게 선생님 이 말 한마디면 제가 또 할게요. 네네.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 담배 참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상하게 요즘 선생님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요. 내 주량은 얼마지만 이게 폭금이 될 수도 있고 폭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 몸 상하지 않게끔 그것만 좀 유념해서 조심하세요. 예. 그런 걸 하시면 이 무기력증이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의 양의 기운에 이러한 귀신과 신의 음의 기운이 자꾸만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축축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겠다만 그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네. 상황에서 내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라리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술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좀 니코틴 애찬자라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내 건강상은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너무 아파요. 네, 눈이 아파요. 진짜. 뻐근해요. 네. 왜냐? 씨는 눈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여기가 너무 뻐근하거든요. 무슨 안압차는 것처럼 빡빡하고. 제가 이렇게 눈 깜빡거리니 네.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자주 그래요, 지금. 눈이 피로하고 막. 네. 씨는 원래 눈을 통해서 왕래를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꾸만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증상은 다 겪고 있어.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게 어떻게 오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아, 잘 보죠. 네. 무당같이 안 생겼는데 사무장 같이 생겼는데 네, 아니, 날라리 같은데. 저 하나 밑에 친한 동생이랑 너무 살면서. 아 진짜요? 너무 친근감 있으신데. 근데 선생님 이상하게 나 그냥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방송이지만 예. 여윳돈 있으시면은 예. 그냥 나한테 사기당했다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정말 밝은 미소 띄게끔 만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저쪽에 제가 좀 늦둥이랑 어머니 혼자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아 계속 너무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근데 제가 같이 가서 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네. 저
앞으로 좀 어머니 건강이 어떠실지 좀. 어머니는요, 예. 원체 공곤해요. 흔히 말해 크게 질병은 없겠다면 잔병치레가 많고 자주자주 다치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엄마 팔자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치면은 얼추 이 신명만 저정이 되면 네. 엄마도 크게 병고생 하실 일은 없다 그래요.